타임즈. 네, 이번엔 육사 쉘핑크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없죠 이거.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육사 때문에 하나회 얘기를 하다가 12.12 얘기까지 했는데요. 군대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난 게 예. 있습니다. 정마토가 제대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대를 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버즈비에서 우리 테크닉의 화신이죠.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제가 카톡을 몇 번 했거든요. 네. 근데 마토 씨가 저 지금 저녁 때 했거든요. 그 여가 시간. 네. 뭘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 무슨 공부요? 그거 저 K9 자주포 TOT 사격 공부. 왜 밀덕이었어? 아, 밀덕인데 자주포병이었대요. 근데 아 그렇군요. 그걸 그 탄착군 수정하는 그쪽 거긴가 봐요. 그래서 그거 정밀 기계 막 그거 하고 또 그거에 빠져 있는 거. 미치겠네. 하고 약간 그 여가 시간에 군대 공부라고 하잖아. 와 미치겠네요. 안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탄착군 공부까지 했으면은 이제 뭐 이거 뭐 이제 이걸로 막 정확하게. 야, 그러게요. 네. 더더욱 무서워지겠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정마토의 원래 무시무시한 테크닉에 이제 약간의 그 병장의 그 어떤 그 사실 연륜 바이브에다가 네. 이제 그 탄착군 공부의 네, 예, 그 그런 어떤 정교함, 정교함, 광기. 예, 네, 광기.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가 돼서. 그거 마토 씨가 갖고 다니는 그 이펙터 이름이 뭐죠? 그 코드. 네, 쿼드 코텍스. 쿼드 코텍스인데 그거 만지는 거 보셨어요? 그거를 살벌하게 만지는. 나 같으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 텐데 그냥 탁탁탁탁탁탁탁탁. 예, 하시죠 막. 약간 그거 이제 그 저기 탄착군 계산하는. 아, 계산하시. 착착착착착착. 그 LED 쳐다보지도 않아. 아, 좋네요. 대단하네요. 야. 튜닝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튜닝을 이상하게 해, 진짜. 희한한 튜닝도 워낙 많이 쓰죠. 젠트 장르가 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더더욱 무서워진 네, 병장 정마토. 막 그 막 험버커 달리고 막 삐죽삐죽한 기타가 막 기다려지네요. 아 좋아요. 예비역 병장 정마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군복 입고 와라. 정마토 저녁 스페셜 재밌겠다. 좋네요. 야 이게 육사에서 이게 12.12에서 정마토까지 미치겠네. 네 어쨌든 마토 씨 저녁 축하드리고요. 네, 네 조만간 버즈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육사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넬릭 시리얼 넘버 CZ573410 모델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높아요. 729만 9천 원이었는데 오늘은 763만 6천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쉘핑크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크 컬러 옵션이 조금 붙은 것 같은 이쁘네요. 좋습니다. 네 약간 저렇게 바랜 그 아주 연한 핑크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육사도 과연 참군인일지 한번 네.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네,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4 플러스 2mm인데 12프레 뒤뚤레 80mm로 네, 두툼합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 락커 피니쉬인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 핑크 컬러고요. 넥은 2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63 스타일 CCM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이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트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1 네로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타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톤세이버 블리드 들어가 있고요.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올라간 모델입니다. 그 뭐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센치 수를 재고 네. 무게를 재잖아요. 이거 참 제대로 된 리뷰 같습니다. 앞에 거랑 이거랑 다른 기타예요. 같은 육사라 그래도 5mm 정도 차이 나고요. 네네. 무게 차이 나고 이거 다 차이 나고 둘레 다 차이 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고 그렇죠.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참 든든합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거 처음 시작했던 것도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 왜 다루는 데가 없어? 다루는 데가 없어요.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물론 이제 무게 같은 거는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개체별로 무게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나니까. 특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를 대표로 재놓으면은 대충 네. 그 언저리겠거니 예상은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사이즈기는 하지만 좀 뒤에가 두툼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리뷰 프로에서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귀찮잖아. 엄청 귀찮죠. 엄청 귀찮으니까. 사실 이거 시작하고 후회한 적 많아요. 아니, 뭐 했을까? 그냥 무겁습니다 이러면 될 거야. 무겁습니다. 어, 이거 가볍네요. 아, 이러면 적당합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아, 이 잘못 시작했어. 그러니까 딴 저 사이트에서는 아, 어차피 버즈비에서 다 하니까 제대로 안 하나 봐. 생략, 과감히 생략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네. 뭐 한 명만 재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한 명만 재면 되지. 뭐. 뭘 우리까지 재 뭐 이런 어, 거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좋겠죠. 뭐 달라 또. 더 부드러워요. 확실히 이게 지난 시간 육사고 이번 시간 텍사스 스페셜이잖아요. 아, 네. 그래갖고 그 차이 때문에 짱짱할짱을 네. 하는 거. 예! 와! 우와! 아, 좋습니다. 어이구, 마샬인데 예스! 오, 부른다 불러. 야. 감성 좋네요. 네. 이 약간 개구진 느낌도 있고 네. 화끈한 느낌도 화끈한데.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농담 잘하고 좀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 잘해주고 술 잘 사주는 동네 형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사운드가 아 독하긴 독해요. 네. 듀얼리스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개구쟁이 짓하네. 네. 개구지면서 화끈한 네. 사운드. 얘들아. 하이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 시간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 Fat 64, Fat 64 그 스트래픽업 세트보다 이게 좀 더 게인의 입자감이 좀 더 곱고 더 디테일하게 먹어요. 그래서 하이긴을 활용하기에는 더 텍사스 스페셜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내가 돌 바로 high school 수업 한다.
Don't decide if feels go out. Better make yourself up from the down. Before the bend curtain down. Before the bend curtain down.개인이 네. 뭐 없고 아 개인은 더 저는 이쪽이 더 제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마살 개인이라고. 개구지고 화끈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저거 하겠는데 뭐 공연장에서 이 기타랑 마샬 앰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네요. 네. 개인 쫙쫙 먹었어요. 네. 네,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여성 육사생도 이렇게 돼. 여성 육사생도 네. 좀 더 뭐랄까 좀 디테일이 좀 더 예, 살아있다 이런 느낌. 다부지고 입자감이 네. 좀 곱고, 네. 네, 좋습니다. 저는 텍사스 스페셜의 픽업이 정말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로즈우드 파티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로즈우드와 텍사스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텍사스가 또 건조하잖아요. 예. 건조엔 로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12.12 정마토 건조엔 로지즈 죽인다. 건조엔 로지즈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네. 우리의 이 한 줄평들이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주다 보니까 정상적인 건 줄 게 없고 이제 드립밖에 없어요 남은 네. 건.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4. 오~ 제가 84 준 건 진짜 고득점 준 거예요. 네, 평균 83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90점 넘어갔겠다. 아, 83점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 육사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 최고점. 이 로즈우드 요 이렇게 넥하고 텍사스 스페셜하고 어떻게 잘 맞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운드 조합을 봤습니다. 네, 83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6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02 리미티드 에디션 62. 근데 가격은 927만 3천 원. 여기서부터 이제 가성비가 망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망한 가성비의 62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건조엔 로지스 죽였다. 건조엔 로지스.